뭐야? 지갑 아니야? 누가 떨어뜨렸나 보네? 이야. 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번에서 들려드리는 예수님 이야기의 오명석입니다. 오늘 새벽에 아내가 저를 다급하게 깨우더라고요.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딸 루아가 턱이 심하게 부었어. 임파선이 부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진통제를 먹이고 다시 잠을 재웠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부킹을 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파트 1. 지었던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다. 병원에 도착을 해서 턱이 부어오른 루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제 턱이 부었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트 2.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젯밤에 유튜브 채널에 올리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들은 안 하려고 하고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웠던 저의 과거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말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파트 3. 지갑을 줍다.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갑을 하나를 주었어요. 지갑을 주면은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전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돈은 빼고 지갑만 우체통에 넣어버린 거예요. 어차피 우체통에 지갑을 넣어도 돈은 우체부 아저씨가 가지고 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그 돈을 쓰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자기 합리화를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그 돈으로 제가 통닭을 사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파트 4. 죄의 대가를 받다. 다음날 제가 일어났는데 이 턱이 심하게 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왜 이렇게 턱이 부었는지 모르겠다. 큰 병원에 찾아가야 될 것 같다. 서울 쪽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턱이 지금 부은 게 염증이 뇌까지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차여차해서 큰 병원에 가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서울까지 올라가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대구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가는 걸로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고 병원을 찾아가게 됐어요. 돈을 주인에게 돌려줬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썼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부어있었기 때문에 마치 죄인이 얼굴을 가리듯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대학병원을 찾아가게 됐어요. 의사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턱이 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파트 5. 회개하게 하시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희귀병에 걸렸구나.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부터 턱에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턱에 붓기가 거의 사라졌어요. 우연이었을까요? 파트 6. 또다시 지갑을 줍다. 그러고 있다가 제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1년이 지난 해에
또 지갑을 하나를 더 주웠어요. 이번에는 지갑을 열어보니까 경찰이시더라고요. 근데 지갑에 10 얼마가 들어있었어요. 돈이 꽤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옛날에 일어났던 일은 우연일 거야. 설마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겁도 없이 옷을 사입어버렸어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죠.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때에는 그렇게 해버렸어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난 이후의 삶과 그리고 전역하기 이전의 삶은 구분이 되어져요. 전역하기 이전의 삶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썬데이 크리스천 같은 행동들을 하기도 하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이었었습니다. 파트 7. 진짜 회개를 하게 하시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한날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오명석 씨 맞습니까? 예, 접니다. 여기 경찰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며칠 전에 지갑 주운 적 있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제가 경찰 지갑을 주었기 때문에 경찰이 지문을 검사를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겁이 나서 네 제가 지갑을 주었습니다. 제가 돈을 쓰려고 한 거는 사실은 아니었는데 막 버벅이면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생각을 했죠. 하시는 말씀이 명서가 내다 승기다 이러면서 깔깔대며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제 친구 승기가 제가 지갑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장난 전화 걸었대요. 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를 다시 하고 그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파트 8.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다. 그 다음부터 정직에 대해서 그리고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에 대해서 다루어 주셨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남의 소유를 탐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직에 대해서 많은 테스트들이 그 이후에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이야기해드리면은 호주 콜스라고 하는 슈퍼마켓이 있는데 온라인 오더를 했어요. 제가 온라인 오더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물건들이 더 올 때가 있어요. 한 날은 꿀이 하나가 더 온 거예요. 전화를 걸었어요. 꿀이 하나가 더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괜찮다 그냥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제약회사에서는 제가 물건을 중고를 하면은 꼭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약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물건이 더 왔다 알려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약국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일이 있으면은 약국에 가서 물건을 구매를 할 때 꼭 제 눈에 스캔을 안 하고 그냥 넣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캐셔한테 말하고 값을 제대로 지불했었습니다. 한 달은 제가 콜스에 갔었어요. 너무 바빠서 물건을 스캔을 하고 전화를 받던 중에 스캔했던 것에 대해서 페이를 해야 되는데 페이를 안 하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페이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송금 내역들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콜스에서 물건을 구매했던 기록이 있는 거예요. 팬딩이라고 해서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금액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는 한번 콜스에 가서 내가 문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콜스에 가서 여차여차 해서 내가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CCTV를 혹시 돌려줄 수 있냐 제가 문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직원분이 하는 말이 CCTV는 확인이 안 된다. 네가 은행 내역을 확인하고 계산을 안 한 게 맞으면 계산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 은행 내역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긴가민가해서 다시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콜스 직원한테 다시 말을 걸었죠. 여차여차해서 그랬는데 CCTV를 그냥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직원분이 하는 말에 하루에 1,000건이 넘는 트랜잭션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정말로 계산 안 한 게 맞으면 계산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제가 계산 안 한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콜스에 가서 직원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저에게 얼마나 됐냐요, 물건을 구매한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직원이 하는 말이 일주일이면은 시간 너무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돈 굳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사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마음 때문에 그때 콜센터에서 가지고 왔던 물건 그대로를 가지고 가서 다시 스캔을 해달라고 말하고 계산을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탐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이 채널을 통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저와 함께 경험해가며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기이한 일들이 땅끝까지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